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통과를 던지러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무가 있고 그 밑에 공간이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노려서 제가 통과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통과는 8구 통과인데 지렁이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지렁이를 이용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과연 뭐가 들었을까? 오, 뭐야? 소리 깊어지네. 어제 비가 왔나봐요. 물이 되게 차가워요. 꽝 치는 거 아니야 오늘? 뭐가 들었을까? 뭐야?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와, 뭔가 큰 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나와라. 나와. 와. 야, 거의 패턴만 보시면 되는데? 야.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빼주고,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우와. 야, 이거 보세요. 18cm 정도 되는 거대 뚝지. 이거 다 큰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런 거 제가 잡았잖아요. 와, 대박이다. 진짜 큽니다. 진짜 커. 개물이야, 개물. 자, 그리고 뭐 얼룩덩달이 작은 거 하나 더. 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야? 포종이 꼬라지인데. 야, 진짜 크다. 우와, 토종 미꾸라지인데 거의 길이가 손바닥만 해요. 우와, 진짜 커요. 우와, 대박. 거의 손바닥 길이만 한데? 토종 미꾸라지 진짜 크다. 우와, 이런 미꾸라지 보기 힘들어요. 한 5년 묵어야 되는 것 같아. 어이구, 물이 다시. 물이 되게 차다, 오늘. 야, 진짜 큰 거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우와. 와, 날씨가 이렇게 추운 와중에도 이만한 녀석들이 막 들어가 주니까 너무 좋네요.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며칠 사이에. 자, 조심히 가. 와, 크다. 거의 메기 같아요, 메기. 내려간다. 간다. 오, 숨다. 자, 우리 아기 얼룩덩사리. 조심히 가요. 간다. 속 들어간다. 말도 안 되게 큰 미꾸라지. 와, 이건 제가 잡은 미꾸라지 중에 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 토종 미꾸라지. 와, 진짜 크다. 자, 와, 진짜 커요. 와, 진짜 크다. 와, 잘 가.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조심히 가. 근데 확실히 이게 좀 크면서 험난했나봐요. 좀 상처가 많이 있네, 몸에. 내가